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차증권 최연기 이코노미스트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연기 이코노미스트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간밤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흐름을 좀 짚어주실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일 미국 증시는 뭐 큰 폭은 아닙니다만 좀 하락세로 마감을 했고요. 여전히 그 매크로 환경 측면에서 보면 좀 비우호적인, 그러니까 좀 금융시장이 비우호적일 수 있는 어떤 경제 지표라든가 연준의 어떤 스탠스 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달라지면서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은 저희 이제 라스트 마일 리스크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이제 연준을 비롯한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이제 물가 목표치에 이제 그 도달하는 어떤 이제 마지막 구간에서 지금 좀 그 물가 지표라든가 뭐 고용 지표 등이 좀 울퉁불퉁하게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제 시장에서 뭐 연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금리 인하 시점 자체를 올해 3월까지 빠르게 당겨놨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물가 지표도 이제 예상치를 상회하고 또 고용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빠르게 좀 식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이게 지금 3월에서 이제 6월 내지는 하반기부터 좀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시장의 기대감이 달라지면서 금융시장의 어떤 가격 변수의 좀 변동성도 좀 확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연초에 사실 발표되는 경제 지표는 물론 연간 뭐 계절 조정 개수가 수정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1월에 또 이상 기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변동성이 좀 확대됐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좀 추가적으로 2월과 3월 경제 지표까지 좀 흐름을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2분기 때, 그러니까 뭐 6월 정도에 연준의 좀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어제 발표된 미국의 뭐 경기 선행 지수도 지금 전월 뒤로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지속을 하고 있고 또 1월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물론 뭐 기저가 있긴 했습니다만 이제 전월 뒤로 감소세를 기록하는 등 그러니까 뭐 물가라든가 고용 지표가 상당히 뜨겁게 나온 반면에 뭐 다른 경제 지표는 좀 일부 그 둔화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까지 어떤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1월 고용과 물가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함에 따라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되고 있는 점이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켰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변수나 이벤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주에 22일에 하는 금통위가 있습니다.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제 현행 3.5%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대부분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뭐 지난 하는 이창용 총재가 이제 거의 6개월간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을 상당히 좀 차단시키는 그런 발언들이 좀 나온 측면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소비자 물가가 물론 3%대를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소비자 물가가 2.8%, 뭐 근원이 2.5%를 기록을 했으니까, 근데 여전히 이제 목표치 2%를 상회하고 있고, 또 여기에 그 아직까지 앞단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 자체가 확실하게 지금 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하늘에서 아마 먼저 좀 움직이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제 한미금리 역전 폭이 여전히 200bp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리 쪽보다, 그러니까 금리도 물론 향후 이제 금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하느니 이제 경기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도 좀 중요해 보입니다. 일단은 내수와 수출 경기의 좀 온도차가 좀 크게 좀 존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수출은 물론 기조도 상당히 편한 상황이긴 하지만, 반도체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두 자릿수대 증가율이 좀 유지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지만 내수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금리 부작용, 또 그 소비 부진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수 경기는 좀 수출 경기와는 좀 다른
좀 둔화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 전망치를 아마 2%나 2% 초반을 유지하겠지만 좀 전망치가 좀 수정될 가능성 뭐 이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내일 한은에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금리 동결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